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 아니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아픈 중에 해가지고 병실에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태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태초에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태초에. 태초에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써놨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인더 비기닝. 제 스펠링 하도 안 써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 다음에 G 맞아요? 그 다음에 I가 맞아요? 예. 이렇게 쓰나? 아, 좀 모르겠다. 인더 비기닝. 모르겠어요. 인더 비기닝. 예, NN은, 에이, 참. 영어 스펠링도 못 쓰는 사람이 히브리어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좀 그러긴 한데. 이래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배라는 단어가 인이라는 전치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웨스트가 비기닝. 예. 그러니까, 배라는 단어가 인과 더, 정관사 더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그 시작 안에 라고 번역. 근데 이게 ing란 말이에요. 그 시작하는 안에 하면은 우리는 그 시작 안에 하면은 과거가 돼 버리잖아요. 이미 시점이 과거가 되잖아. 맞죠?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이게 시점이 과거가 아니에요. 한번 보자고요. 그 히브리어에는 시점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딱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동사 칼 완료예요. 완료. 그러면 이제 비기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네요. 그치요? 아니 비기닝이라고 해도 되지.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됐으면 이게 완료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이 말이 이미 창조가 시작 안에 뭐가 몽땅 다 이루어졌어요? 완료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 안에 완료가 다 됐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완료가 다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의 목적을 뭐로 정하고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을 보면은 구원받음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도 만나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체험도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하고 다른 의미가 될까요? 자유라는 단어? 자, 구원과 자유. 이렇게 동일하게 놓을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놓기가 좀 힘들죠. 구원과 행복. 동일하게 놓을 수 있을까요? 긴것 같기는 한데, 아리까리하죠, 세모. 구원과 기쁨. 이렇게 동일하게 놓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으면 기쁘긴 한데, 궁극적으로 똑같진 않아요, 이것도 세모.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착각하고 있냐면, 구원이란 단어를 별도로 분리했어요.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행복과 자유와 기쁨은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분리를 해놨다고. 그래서 이게 똑같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사실은 구원이란 단어 안에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과 육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분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예수님 당시에 분리의 챔피언들이 있었단 말이야. 예, 파리사이오스. 예, 그 헬라어로 발음하면 파리사이오스, 중국어식으로, 중국어 발음으로 발음하면 바리새. 그리고 페르시아 발음으로 발음하면 파르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리의 챔피언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분리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와 성전을 분리했고,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했어요. 그 사람들이 분리했던 것이 똑같아요, 지금. 구원이라는 목표를 던져놓고,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이거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고, 행복과 자유와 기쁨은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 분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진한 걸로. 이렇게 쫙 분리를 시켜놔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는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리새가 분리시켜놨던 것을 이거 같다라고 설명해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같다. 맞죠? 바리새는 분리해놨고 예수는 이걸 연결시키러 오셨다고. 그런데 연결을 시키면 시킬수록 행복과 구원을, 자유와 구원을, 기쁨과 구원을 연결시키면 연결시킬수록 손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손해나죠? 바리새. 바리새가 손해나니까 이걸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쳐야 돼. 분리시키고 단절시켜 놨던 것을 예수는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복원을 시키면 바리새는 예수가 다녀갔던 자리를 쫓아다니면서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원래 분리되어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분리되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래 분리되어 있었던 게 언제부터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원래부터 하나였어요? 원래부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하고 그 다음에 태초에, 이 태초에 그 다음에 바라, 창조하셨어. 그냥 내가 잘못 얘기했어. 베레시트는 인더 비기닝이고, 맞아요. 바라가 완료형이야. 이게 완료형이야. 그래서 이 태초에는 지금도 ing 진행형이야. 맞아. 제가 착각했어요. 진행형이고 완료. 바라. 태초 안에 창조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창조, 이 바라가 들어오는 순간 완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가 안 들어오면 완료가 안 돼. 계속 진행형이야. 바라가 들어오면 완료가 돼.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착각했어요. 다시 정정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착각 많이 하고 하세요? 원래 착각 많이 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이해해 주세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몇년 전에 가졌던 내 사고방식을 바꿨어요. 더 이상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10년 전에 아프리카 여행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너무 열심히 살았어, 나이 40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기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아. 열심을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그때부터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때부터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예쁘게 보여. 그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분리가 돼 있더라고. 봄, 여름, 가을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고, 푸른 하늘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고,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열심을 내려놓으니까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고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열심을 내려놓는 순간 분리가 복원이 되니까 세상이 참 아름다워져요. 언제부터 분리가 돼 있었냐면 본래부터 인더 비기닝 안에는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생각 진짜 잘해야 돼.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학과 배움과 심지어는 원어 성경에서 배워먹고 다 버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못 넘어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제가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뭘 보면 하냐면 선생님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 과목 진짜 잘해. 선생님이 뭔가 하나 밑보이기 시작하면 그 과목 진짜 공부 안 해. 제가 그래서 일본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어 공부했거든요. 토목과라 철도고등학교라 센세이, 가쿠세이 뭐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근데 그 센세이가 진짜 일본 놈처럼 하고 왔어. 이마 이렇게 멜빵 바지 착 입고 말하는 것도 꼭 일본어 하니까 아유 어설픈 민족주의자 어린 마음에 저런 센세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일본어 공부 한 개도 안 했어. 그랬더니 양을 맞더니 다음 학기에 가를 맞았어요. 선생님이 싫으면 공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를 왜 싫어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뭔가 하나 탁 걸리거나 부닥치면 그때부터 무시해버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서 오는 지식이에요? 보통 앉아서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아이고. 이게 평상시에 했던 행동인데. 갑자기 하려니까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왼쪽으로 해야 되겠다. 두개 부러진 대로 하니까 아이고 소리가 나고 왼쪽은 좀 낫겠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냐고. 영어로 쓰는 게 우리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진짜 잘해가지고 from, where 이거는 스펠링 안 틀렸죠?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왔을까?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은 선악 지식에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은 그거 명확하게 해줘요. 선악 지식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자,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뭐를 챙겨요? 성경의 예수의 마음을 챙깁니까? 예수의 지식을 챙깁니까? 바울의 지식을 챙기지요? 예수의 지식을 챙겨요. 목사의 마음을 챙깁니까? 목사의 지식을 챙겨요? 하긴 요새 마음 있는 목사가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모든 목사님들. 그냥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신학이란 지식이 결국에 선악 지식을 못 넘어서요.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 철학, 법학, 맛을 다 봤어요. 인문사회, 종교학, 심지어는 역학. 아니지, 토목에서 말하는 역학 말고, 이렇게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역학. 점성술부터 다 공부했다니까. 그런 분들하고 함께 또 당을 지어서 공부도 해보고, 20년 전에.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서울대 가서 종교학도 공부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지식은 선악 지식을 안 넘어서요. 이 안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하냐면 무엇으로부터 지식이 오냐면 선악 지식으로 들어와요. 어디에서부터 이 지식이 시작됐어요? 인간의 지식은? 제가 물어볼게요. 태초부터
태초에 인간은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태초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지식이 있었을까요? 지식으로서, 아니, 이렇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라, 지식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지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살았을까요? 그치요? 그거 구분 잘해야 돼. 이제까지 우리가 신학에서 배웠던 거는 다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원어 성경조차도 다 잊어버리세요. 야, 어떤 원어 성경도 없고, 그분 또 원어 성경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짜짓게 사는 분인데, 기분 나쁘게 조회수가 2만회가 나와. 창세기 1장 6절 하니까. 그분이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야. 짝퉁이야. 근데 사람들은 오리지널을 좋아할까요? 짝퉁을 좋아할까요? 왜? 짝퉁은 언제나 이렇게 맞춰주거든.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걸 좋아해. 지식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목적이 뭐예요? 자꾸 교만해지는 목적이 내가 신이야. 그리고 결코 안 죽어. 남을 다 죽여. 서머락 교회 가서 제가 죽다가 왔어요. 아시죠? 서머락 교회 가면 거기는 딱 가서 제압당하는 게뭘 가지고 너 김성수 목사님 설교 몇 시간 들었어? 나는 2325시간 들었어. 깨갱. 그 지식의 양해. 깨갱. 하고 내려주고 와야 돼. 지식으로는 자기가 안 죽고 남을 죽여. 결코 안 죽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죠? 지식 많이 가진 놈은 지식 많이 가지지 않은 분을 죽여요. 절대 안 죽어요, 자기는. 모든 공격이 들어와도 자기의 지식으로 싹다 제압해버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냐면 지식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이단 그룹 중에 한 분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을 아는 지식.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더라고, 영. 영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아까 구원이란 단어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우리 이러고 살고 싶잖아. 한순간을 살더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고 재미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시원아. 넌 그렇게 살 거야. 내 기대를 해.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딱한 번만이라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하루에 딱, 하루도 욕심이 너무 많다. 한 달에 딱한 번만이라도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정말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휴, 가슴 아파서. 아니, 진짜 무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얻으려고 그래.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그런데 아까 문제가 생겼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은 영의 영역이고 이쪽은 무슨 영역? 육의 영역. 바리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지식을 얻더라도 이런 쪽의 지식을 얻으면 안 돼.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거는 가짜야.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건 가짜야. 능력 가지고 기쁨 얻고 만족을 얻는 건 가짜라니까. 가짜야, 가짜.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행복한 거야. 이러고 가르쳐 놓고 지는 뒤에서 다 챙겨. 아니, 그런 분들이 우리 회장님들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마이클 쇼 요새 유명해 떴잖아요. 야, 한순간에 사람 유명해지는 건 한순간이야.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왜가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 돼. 마이클 쇼를. 근데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기꾼이었잖아. 학력도 속여, 경력도 속여. 뭐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 다 가짜야. 근데 거기 환장하고 자기 자녀들을 보냈잖아.
보내신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보냈어요? 이걸 위해서 보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라고. 구원만 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자, 이게 지금 분리가 돼 있지. 부모들도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야.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기당한다고. 일체형이면 사기 안 당해. 분리가 돼 있다고. 그래서 카톨릭의 종교운동, 그 남미에서 일어났던 카톨릭의 종교운동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했던 남미의 해방운동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아니, 형태상으로는 같다니까? 신부님들이 신부복에다 기관총 숨기고 다녔어요. 아직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는 신부님 하면 돈 까밀로 신부만 알아. 같이 축구하고 애들하고 놀던 까밀로 신부만 알아. 까밀로 신부 잘 아시죠? 한 사람만 알아. 잘 몰라. 마르크스주의자들하고 신부님하고 같은 해방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 해방이 목표고 신부님들은 무슨 해방이 목표일까요? 예? 도로 보수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방향이. 그분들은 해방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영으로 다시 넘어가야 된다니까? 모든 종교는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라마교가 돼요. 라마교가 지금 살아있는 표본이라고. 라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시죠? 티벳 라마교, 그 다음에 몽골 라마교. 이 라마교에 심취한 세계적인 스타. 누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스타 있잖아요. 라마교에 심취해서 라마교에 막대한 후원을 했던 티벳 불교에, 티벳 독립을 위해서 막대한 후원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브래드 피트, 예? 달라이 라마를 후원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졸리 맞나? 둘이 부부 맞죠? 이야,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서구인들이 환장하고 미치도록 좋아하는 종교가 라마교예요. 근데 라마교는 역사상에서 퇴출이 됐어요. 지금 거의 남아있질 않아. 몽골에 일부 남아있고, 왜 없어졌을까요? 라마는 이 영역. 자, 라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영역이라고. 아니,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 정도는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예. 라마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야. 이걸, 자, 지금 태초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사서 길어요? 아니, 결론만 빨리빨리 좀 얘기해줘요. 진짜. 아이, 짜증나. 자. 결론을 한 방에 주셨던 분이 있어요. 뱀. 그거 먹으면 다 돼? 그럼 드세요, 한번. 내가 드릴게, 자. 자, 여기. 자, 이거 드릴 테니까 성경 드릴. 아, 벌려봐. 입에다 막 팍팍 쑤셔놓고. 그리고 안 들어가? 그럼 입술 내내 안에 불로 지져가지고 확 다져 넣어줄게. 이제 받아 먹으신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누구죠?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저 성경에 나오신 분이세요. 성경에 그렇게 홀라당 받아 먹으신 분이 한분 계셔요. 모르면 찾아봐줘. 자,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에 무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홀라당 받아 먹고 다 됐다 이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달라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드디어 지식으로 출발을 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아담은 지식이 아닌 다른 걸로 살아갔다고. 다른 걸로. 그 다른 거를 우리는 찾아야 돼. 그 다른 거. 지식으로 살아갔던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보여줬던 그 방식을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초에가 이렇게 길어. 자, 그럼 창세기 2장의 아담도 태초일까요? 아닐까요? 태초에 맞죠? 그럼 창세기 3장의 아담은 태초일까요? 진화론일까요? 다시.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지식으로 다독 먹었어. 이때부터 이 사람은 태초일까? 아니면은 태초에가 진화론일까? 헷갈리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배워 먹은 대로는 분명히 창세기 1장이 태초이니까 3장은 진화론일 거야. 아니야. 선악 지식을 먹은 날부터 이 사람은 태초에가 시작돼. 생각을 해보라고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때부터 태초이가 시작된다고. 이제까지 가르쳤던 모든 교리와 지식과 심지어 원어 성경의 거시기들, 그순 가짜들. 그것들이 가르쳤던 거는 선악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선악 지식. From when? 이거 안 썼다. From when?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아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봐야 어디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식 안에서만 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 그들이 영주주의자라고. 그들이 분리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질문하면은 0과 6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죠? 왜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엔 기쁘고 즐거웠는데, 왜? 내 지식을 만족시켜주니까. 기쁘고 막 즐거워.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함의 흑암이 깊을까? 간단하죠.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원래 일체형으로 타고 태어났지, 분리가 되어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분리, 일체형. 이걸 잘 모르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그래. 제가 첫 번째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지요. 그 다음에 결심한 결심? 결심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완전하지 않기로 했어. 실수투성이야. 저 말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설교할 때만 뭔가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진짜 말 못해요. 맨날 말 실수해서 사랑하는 우리 최 여사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 아프게 해.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심지어 사고까지도 당하고 사고 당하니까 완전하면 안 부러져야지. 완전하지 않으니까 막 부러져. 완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기로 했어. 첫째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고, 둘째는 완전하지 않기로 했어. 그런데 이쪽 영역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식을 이쪽 영역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영역을 추구하면서 지식을 챙기는 사람들은, 자, 이 세상의 지식 총량은 정해져 있을까요? 영원무궁토록 무한할까요? 네? 영원무궁토록 무한할까요? 정해져 있을까요? 태초에, 아니, 우주가 커요? 지식이 커요? 우주가 크죠? 우주보단 작죠? 지식이. 그쵸? 그러면 이제 감이 오죠? 지식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지식의 양은 정해져 있다고. 그 한계가 분명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놨던, 자, 바둑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 바둑의 역사? 너무 지저분하죠? 싹다 지울게요. 살살 지우는 거 이해해 주세요. 아까 한번 아픔을 겪었더니 세게 못 지우겠어. 자, 이 지식의 양이 인류는 무한하다고 생각해. 무한하다고. 아닙니다. 지식의 양이 무한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한 방에 깨졌어요? 알파고한테 깨졌잖아요. 바둑은 절대 컴퓨터가 이길 수 없어.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확신에 차서 믿고 있었어요. 믿었죠? 바둑 하시는 분들. 아니, 그건 믿음적 영역이 아니야. 이거 확실해, 그냥.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알파고한테 이세돌이 겨우 한판 이기고 나서, 그 후로 세계 챔피언들이 알파고한테 덤볐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심지어는 커제, 이세돌 시대 이후에 커제가 세계 챔피언 먹고 있었는데, 커제가 두점 젖바둑을 뒀는데, 안 돼, 안 돼. 두점 젖바둑을 둬도. 듬도 없이. 실제로는 커제가 한 30점 먹고 들어갔는데도 안 된다니까? 근데 알파고가 더 놀라운 건이 알파고가 양자 컴퓨터가 아니야.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겨우 요요 윈도우 컴퓨터 내에서도 안 돼. 근데 이 알파고가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는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대 알파고 이 AI의 지식 양은 게임이 될까요? 안 돼.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무한하지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그 끝이 있다고. 근데 누구만 무한하다고 믿어요? 인간. 그런데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찾고 영생을 누리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지식으로는 안 된다니까? 인간 세상에선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이 지식의 앞에 선악을 붙여요.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라고. 그럼 알파고 대변되는 AI가 양자 컴퓨터로 드디어 거듭 진화했어. 양자 컴퓨터는 지난 인간의 역사 1억 년을 연산해내는데 몇초 걸릴까요?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하루도 안 걸려. 우리가 3.14144144 무한히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그거 계산하는데 인간은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 계속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거 연구하고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 몇초 만에 끝나. 연산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다고요. 그럼 목사님 왜 지금 컴퓨터는 안 돼요? 지금 컴퓨터는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컴퓨터는 두 가지 원리로 0과 1로 움직이잖아요. 왜 0과 1로 움직여요?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CPU가 열받잖아요. 마찰인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 컴퓨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풍기 들어가 있잖아. 윙 하고 팬이 돌아가서 식혀줘야 돼. 왜 식혀줘야 돼? 이게 1초에 수만 번 이게 마찰을 하니까 전자레인지처럼 이 전자레인지가 되는 거야. 끊임없이 데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식혀줘야 돼. 이 한계 때문에 더 빠르게를 못해. 더 빠르게 하려다가는 폭발하거나 불나버리니까. 양자 컴퓨터 이걸 해결하면 돼. 요걸 잡아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0과 1 사이에, 요 사이에 뭔가를 하나 찾아냈어, 이게. 이렇게 가는 전류, 이렇게 가는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에, 요 사이에 뭐 중간에 딱 머무른 전류. 요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의 중간 단계인데, 앞으로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0과 1이 아니고 0과 1만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숫자가 무한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끝. 게임 끝. 그런데 그 엄청난 지식량이 무한할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선악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선악 지식은 선한 것을 인간은 희한하게 모든 선한 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다 뒀어요? 영계에다 뒀어요. 영. 영적인 세계, 영계. 플라톤도 이렇게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종교는 신성한 데가 영계지, 이 육계는 아니에요. 육계? 하림? 야? 여기는 아니야.
영육을 구분했어요? 혹시 이 영육 간의 구분을 없애려면은 저기 맛닦고 많이 가세요, 우리 치킨. 오늘 저녁 치킨이랑 먹으러 가. 영육을 구분해서 뭐 인류는 이상하리 많지 순수하고 진짜 순전한 어떤 지식을 원하고 있었어. 그 지식을 선이라고 불렀던 거야. 인류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참 행복하신 줄 아세요. 이 정도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게 복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면은 전혀 엉뚱한 일로 합니다. 인류는 이 순수한 지식을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한 순수한 지식을 가진 분을 하나님이라고 빼고 앞으로 예, 저도 모르게 이게 아이고 아빠라고 나오네. 뭐 선한 지식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 이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이든 여호와든 부처든 이게 막그 알라이든 짜라투스트라든 아니면 힌두교의 그 수많은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든 상관없어. 상관없다니까? 그 역, 자리 각도로 바꿔. 이 연계에서 순수한 지식을 가지고 순수한 지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을 신이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추천해준 지식이에요, 이건? 뱀이 추천해주신 지식이죠. 그래서 요 자리에 따라서 올라가면 드디어 이 순수한 지식의 출처 근원을 찾았어. 드디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딱 포옹하려고 봤더니 그 모습이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아니, 이걸 실제로 희한하게 이걸 체험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2014년도에. 신근득 스님이라고. 우리 교회 와 오셨어. 그거 간증해 주셨어.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 뱀이었다고. 그래서 그분은 스님을 파괴하고 내려와서 성경을 읽다가 신학까지 하시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체험한 게 맞는데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2014년도에 우연히 운전하면서 가다가 내 설교를 듣고 그 길로 그냥 와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나눴죠. 불교요. 불교가 추구하는 게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순수한 지식. 힌두교가 추구하는 것도 이거고, 이슬람이 추구하는 것도 이거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도 이거고, 순수하고 순결한 지식이 이온 우주를 통치할 때 아름다워지고, 우아해지고, 멋지고, 훌륭해진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요. 그럼 예수는 종교인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오셨을까요? 아니, 예수는 어떤 영역에서 오셨을까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온 거지. 전혀 다른 어떤 영역으로 오셔야만 해요? 아니 이게 지금 분리를 했잖아. 영계와 육계. 영계와 육계를 분리를 했잖아. 여기에 영계가 있으면 육계. 육계를 분리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는 어떤 영역으로 와야 돼? 영계로 오셔야 돼? 육계에서 오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 놀랍지요? 아니,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교리,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죠. 판단하면 그때부터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선생님, 미운 선생이 있으면, 자기보다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선생이 있으면 공부 안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인생을 졸라 후회할 텐데도, 뭐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변명을 해. 변명한다고 자기 인생에 그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뭐 해결되나? 아닌데도 끝까지 변명해. 정신승리라고 그래, 그런 거야. 정신승리 하면서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철학적인 배경으로 보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분리를 안 했어, 하나님은. 영계와 육계로 분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분리를 안 하고 요 하나를 통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인더 비기닝, 태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시 그려놓게. 왼손으로 다시 그려놓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쉽죠? 옛날에 진짜 이상하게 성경을 어렵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교수도. 그래서, 아,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그럼 막 나를 학대했어. 내 머리가 나빠서 그래. 내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알고 봤더니 그분이 머리가 나쁜 거야. 하나도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렵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는, 이 태초예요. 태초에라고 말하는 게더 권위가 있어 보여요? 파라슈트라고 말하는 게 권위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말하는 게더 권위 있어 보여요? 권위 있는 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죠? 권위는 아무 필요가 없죠.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지식의 양에서 나온다고. 지식의, 내가 너보다 조금이라도 지식이 많으면 어깨도 힘주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저거 선악 지식인이구나. 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눈을 좀 뜨기 시작하, 예, 눈을 좀 뜨세요. 자꾸 눈을 뜨면은 온 세상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의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온 우주에 가득 찼다고, 온 우주에. 지구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돼요? 그 지식이 없는 양으로 결정돼. 그 지식이 다 털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털려야 돼. 근데 털리려고 그러면 털릴까? 어떻게 해서 습득한 지식인데? 미쳤어, 내가? 내가 그것 때문에 완전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도 내려놓고, 완전도 내려놓으라고? 미쳤어? 근데 우리 교회 오시면, 열심히 살지 말자. 완전해지지 말자. 오늘 그냥 아픈 김에 설교 한 2시간 해버릴까요? 재밌죠? 재밌을 때. 자, 이게 태초예요. 근데 이 태초에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태초에가 있고, 어떤 태초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짝퉁 태초에가 있어요. 짝퉁 태초에. 이 짝퉁 태초에는 뭐로 시작해요? 선악 지식으로 시작해요. 선악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부터 태초에가 시작돼. 태초에가 아니고, 태초에. 태초애가 맞다, 이게. 너무 이걸 사랑하니까. 얘는 태초애, 이렇게 써야 되고.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사랑해요. 여기서 건너오신 예수를 사랑하지를 않아. 그치요? 얘만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이 태초애 선악 지식을 보존하고, 옹호해주고 끊임없이 재생산함으로 인해서 이 태초의 세상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라고. 그럼 모세 당시에는 바로였고, 모세 당시엔 바로였고, 그러면 여호수아 당시에는 가나안 열부족이었어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보이시기 시작하죠. 성경에 있는 구조가 다 이렇게. 그러면 오리지널이, 이게 오리지널이죠. 이게 본래 있었던 거야. 이게 본질이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태초에가 본질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본질이라고 믿어요? 이걸 본질이라고 믿어. 선악지식을. 자,
이걸 본질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이걸 믿고 있는 선악지식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본질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야. 자, 이 본질은 믿음의 영역일까, 체험의 영역일까? 이건 체험의 영역이야.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체험하고 누리면 돼. 체험, 누림으로 되는데, 근데 이 본질은 체험이 될까요? 누림이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이쪽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믿음을 겁나 강조해. 죽도록 강조해. 미치도록 강조해. 죽기까지 믿으라고 그래. 절대 의심하면 안 된대. 아니, 내가 믿어야만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좀 이상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믿고 믿어야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 하나님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영지주의에서 만들어 놓은 완전 절대 완전 순수한 순지식이 남는다고. 순수한. 요분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알라고 뭐 짜라투스트라고 이분이 무슨 아우라 마지다일 수도 있고 이분이 무슨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이 뭐예요? 크리슈나도 세 번째고 워낙에 이 신의 이름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일 수도 있고 올라가 봐야 이거라고. 이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 허상. 이걸 끊임없이 없으니까 이걸 계속 믿어야 된다고. 아니 여호와도 엘로힘도 하나님도 이거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설교를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은 수용이 될까요? 지금 저 대영상에 다니신 분들이 들으면 수용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기 뜻하고 다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 믿음이 깨지는 순간 자기가 존재하고 있었던 세상이 다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존재하고 있던 세상 자체가 부정당하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믿고 있는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걸 깨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믿고 있어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딱 숨 거두는 순간부터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은? 없지. 여기서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은 없다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만들어놓은 지식일 뿐이야. 지식. 그럼 목사님 검증해 주세요. 이게 진짜 지식이 맞는지. 조로아스터교의 천국과 지옥, 힌두교의 천국과 지옥, 불교의 천국과 지옥, 이슬람의 천국과 지옥,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달라? 다르다니까요. 뭐가 달라? 기독교는 예수가 있어. 예수. 아니 예수 있는 것하고 거기서 지옥 가면 불심판 받고 불지옥 가고 뭐 송곳을 걸어 다니고 박금구 이런 건데 그 불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예수 없는 데로 한번 가보자. 일단 예수 없는 데로.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예수 없는 지옥 가니까 다 똑같죠. 근데 예수 있는 데 가서 보니까 아니 이슬람이 말하는 거나 조로아스터교가 말하는 거나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나 똑같다니까. 예수가 있고 없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물은 같다고. 내용물은 맞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순간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죽기까지 이걸 붙잡아야 돼. 아니 죽는 한이 있어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죽기까지 죽는 순간에도 붙잡고 있어야 돼. 죽는 순간에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쪽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교자는 미화시키지. 그 미화시켜서 뭐를 시켜요? 이슬람에서는 폭탄 벨트 두르고 가서 여러 사람 죽이고 죽어. 그러면 더 좋은 천국에 올라간다고 가르쳐주잖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기독교는 안 그런데요? 기독교는 더했어. 십자군 전쟁이다. 훨씬 더 심했어. 그러니까 자, 이쪽 영역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쪽 영역에 있는 분들이 눈을 뜨는 순간 뭐를 봐요? 이걸 보겠지. 본질을 보겠지. 그래서 이쪽 영역의 사람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눈을 뜬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잖아. 태초부터 창세 이래로 눈 뜬 자가 없다고 지들도 고백해. 지들도. 지들도 고백한다니까. 바디메온 논쟁에서. 들어본 적도 없어. 이쪽 영역을. 그러니까 귀머거리요. 보지도 못하니까 장님이요. 이쪽으로 건너가려니까 이게 못 건너가. 이런 낮이질 않아. 안진뱅이가 되는 거야. 이쪽의 영역을 경험해야 사람이 이렇게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재미나는 이런 영역을 체험하는데 그런 걸 체험을 못하니까 문둥병자야. 이쪽 영역 사람들이 그래서 문둥병자요, 안진뱅이요, 귀머거리요, 소경이 돼요. 또 무슨 병이 있죠?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야. 과부와 고아. 아니 성경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대표고 병이라고 나오면은 무슨 병이에요?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이 대표병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얘 절름발이, 얘 같은 개념. 못 건너가 절름발이.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구렁이 있어. 이게 지금 성경 다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한다고. 여기 너무나도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건너오고자 하면은 못 건너와.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여기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건너오셨잖아. 이야 건너갈 필요가 없는데 건너왔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지금 죽기 목숨 걸고 건너왔어. 건너와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난의 구절이 있잖아. 베드로 후서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이 지옥 탐방하고 왔어요. 이렇게. 그렇잖아. 이쪽 세계에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쪽 세계 한 바퀴 돌고 온 거야. 여기가 지옥이야 그냥. 천국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옥이야. 왜 본질을 안 살고 뭐를 사니까? 예, 이쪽 영의 본질의 그림자를 살아. 비본질. 그걸 그림자를 비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림자를 사니까 이게 가짜를 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짜니까. 미치도록 허무해. 허무하니까 뭐로 채워요? 자꾸 눈에 보이는 숫자, 쾌락. 이게 쾌락 있잖아요. 뭐 사는 쾌락. 드디어 득템했다. 자랑질할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사람들 어머머머머 어쩌다 그래. 어제 우리가 종로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와, 그 무스탕 자동차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아니 어디서 무슨 시끄러운 기계 소리 왕왕 나는 거야. 그 적시자 병원 좀 지나가가지고 그 골목에다가 아, 그 한 10억원짜리 차를 딱 대놓고 계속 악셀 붕붕붕 누워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할게요? 아우 저 결핍과 상처 어떤지죠.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으면 저런 짓을 해서라도 나 살아 있어. 나 이런 존재야. 그게 이쪽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더더욱더 열심히, 더더욱더 완전해지려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근데 인정을 누구한테 받아? 하나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요 순지식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순지식, 순결정체. 이걸 얘기했던 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헤겔이야. 이게 헤겔 철학이야. 이게 포에르바. 이게 칸트의 지식이고. 아니 이런 걸 다 칸트, 헤겔, 포에르바하, 이 데이비드 휴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 영역을 설명을 다 해놨는데 이게 분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을 못하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통합해서 너무 쉽게 얘기해 주니까, 아니, 해결이 그렇게 쉬웠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원래. 아니, 이쪽 영역은 아주 간단해. 어려운 게한 개도 없어. 진짜 어려운 건 이쪽이야. 진짜 이거는 이해를 하려면 눈을 떠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고, 일어나서 가서 여기에 참여를 해봐야 되고, 이걸 체험을 해봐야 비로소 설명이 되는 영역인데, 이쪽은 너무 쉬워요. 어려운 거한 개도 없어. 진짜! 여기는 초보 학문이야, 초보 학문. 지식 중에서도 완전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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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그런데 이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너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 왜냐면, 어려워야 살만한 맛이 나. 너무 쉬우면 살맛이 안 나잖아. 나는 돈 버는 게 너무 쉬웠어요. 이러면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 이런 놈들 보면 때려주고 싶잖아.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 사람도 결국엔 나중에. 끝이 안 좋아. 자, 이거 보세요. 자, 순지식이, 우리는 인간은, 인류는 전부 다 순지식으로 가요. 순지식이 순수하고 영롱한, 이거 뭐라고 그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퓨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코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우리 단어에도 없고, 이걸 또 순지식을 신이라고 또 가면을 씌워놨기 때문에,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결합해서 설명할 단어가 지금 없어요. 그냥 순지식의 어떤 개념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건너와야 돼. 근데 건너오려고 할 때는 엄청난 구렁이 있어. 못 건너온다니까, 이게? 못 건너와요. 근데 이걸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예수. 예수는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었을까요? 이게 예수, 아니, 예수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제대로 설명하잖아. 근데 전부 다 예수 십자가 구원만 설명하잖아요. 이쪽 영역에서. 왔다 갔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쪽 영역에서 죽어버렸어. 아니, 이쪽 영역에서 돌아가셨다니까, 비본질 영역에서. 죽임 당한 거야. 정확하게는 죽임 당한 거야. 죽임 당했더니 건너오는 거야. 이제 방법 하나 찾았네. 죽임 당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죽임 당해요? 맨날 머리띠 밀고 메고 이렇게 투쟁하고 가야 죽임 당하나? 아니요. 저처럼 본질을 얘기를 해주면은 어느 순간 죽임 당해요. 본질은.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요. 이쪽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본질이야.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니, 죽음이 아니지, 여기는. 여기야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여기는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 여기서 살던 사람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 여기서 살던. 야, 바깥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 바깥으로 나가봐. 그럼 뭐예요? 바깥, 어두움, 흑암, 캄캄함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그렇게 엄청난 지식을 쌓았는데, 탁! 한 걸음 나가는 순간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흑암, 혼돈, 공허, 두려움, 공포만 있으니까 속았다고 다 이겨라.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 근데 건너가는 길을 예수께서 누구한테 설명해 줬습니까? 바리새한테, 아니, 저 니고데모한테 설명해 줬잖아요. 니고데모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서기관이 됐고, 서기관에서 더 출세해가지고 공의의 멤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바리새 중에 서기관이 돼야 되고, 서기관 중에서도 더 뛰어나야 공의의 멤버가 돼, 산헤드린 멤버가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을 엄청 많이 공부했겠죠. 성경 공부한 것 때문에 예수의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쪽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이쪽의 본질을 얘기해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예수가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심플하게. 엄청나게 심플하게 딱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유, 참, 찾아놓은 성경은 진짜 많은데. 찾아놓은 성경은 진짜 많은데, 이걸 다 못하고 오늘 또 끝내야 될것 같으니까.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자기를 6이라고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는 0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0이라고 믿는다. 이걸 0. 0계의 끝은 순지식이야. 0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0이라고 믿은 것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0이라고 믿었으면 이쪽 영역을 뭐라고 믿었어요? 6으로. 그럼 예수 간단하네. 거꾸로 뒤집으면 되네. 본질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야. 아이고. 이걸 이원론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원래는 이거 없어요. 이원론으로. 이원론이 없어요. 원래. 알아듣기 쉽게 그냥 이원론으로. 우리 머리 구조가 이원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론으로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이거 없어요. 하나야 하나. 원래 이거 하나라고. 이해하시죠? 예.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이 사람들이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리법에 의해서 그냥 쉽게 설명해 주고 예수가 그래서 귀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자꾸 얘기한 거라고 사탄 마귀 사탄 얘기한 거라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부터 정정해서 야 원래 이런 논의 하나고 그런 거 없더라고 그러면 예수 말을 들을까요?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겠지. 왜냐면 그들은 유대교의 교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유대교의 교리가 아니고 조로아스터교의 교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아예 무시한다고. 아예 바리새가 조로아스터의 교리에다가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해 준 게 바리새의 신학 수준이었다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듭나야 돼. 이렇게 거듭나야 돼.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네. 자, 바람이 불어. 바람 소리는 듣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러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의 출처를 따져요. 바람을 누려요. 이 사람들은 출처를 따지. 자, 이쪽은 바람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끝나는 거죠. 안 따진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돼? 체험하고 누려요? 아니면 따져요? 따져. 근데 우리는 따지는 걸 좋아해? 그냥 누리는 걸 좋아해? 아니, 우리는 누리는 거 좋아하는데 저기 대형상회는 질문 잘못했어. 대형상회 사람들은 따지는 걸 더 오리지널하고 더 자, 정말 심사숙고하고 저 사람은 진짜 진지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은 그거 뭐 터렸다죠? 그냥 누리고 살면 되는데 이런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볼까요? 그치요? 그치요? 그만 따져? 그만 따져? 누려? 누리면 돼, 누리면. 근데 너 나이 때 막 따져도 돼. 너 나이 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문을 엄청 해야 돼. 자, 근데 이걸 누리질 못해, 여기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가 이 말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어찌 누리지 못하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야 이제 이해가 되죠? 따져야 된다니까. From where? From what? From when?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쉽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알아듣는 수준을 보니까.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쪽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는 건너왔어. 근데 물이 둘 빠졌어. 이해가 되죠? 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할 수밖에 없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땅의 일 이쪽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이제 쉽죠? 하늘 땅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분리된 세계. 근데 분리를 하나님이 시켰어요? 선악 지식이 시켰어요? 선악 지식을 먹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분리라고 이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인자만 여기 갔다 온 거야, 지금. 야, 그래서 예수는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하나님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는 정말 정말 근처에도 못 갈 뿐이야. 감히 무슨 그 사람들이 이런 또 기분 나쁜 비교. 해민하고 예수하고 동급이다. 성찬하고 예수랑 비교. 비교도 안 돼. 이쪽 영역에 순지식을 찾아가는 인간의 어떤 누구하고 이쪽 영역을 체험하고 오신 분하고 비교를 하는 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럼 비교 자체가 비교할 수도 없다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네. 그러면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놓고 끝까지 들어야 되나? 죽여야 되나? 죽이든지 죽임 당하든지 해야 돼. 야, 이게 아이러니야. 그치요?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음? 예수는 믿음이, 예수를 믿어야 어디로 건너가요? 이제 알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깨지고 예수 믿음으로 체험 누림으로 넘어간다고. 이것까지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예수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가 뱀인데 만약에 뱀처럼 들려야 된다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자식이야? 성경을 이런 식으로 따지면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점프. 여기서부터 읽자고. 너희는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할 때는 선악 지식을 먹은 자식들이에요. 선악 지식을 먹게 한 그 뱀이 독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는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자고요. 선악 지식을 먹은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것 자체를 전부 다 예수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악이야. 이게 악이야, 이게. 니들이 아무리 순지식을 하나님을 내놓고 알라를 내놓고 뭐 별의별 걸 다 내놔도 엘로힘, 여호와, 뭐 여호와 샤파 뭐 이런 거 다 내놔도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와, 이쪽 영역은 전부 다 뭐만 차 있어요, 마음에? 지식. 선악 지식만 차. 이쪽 지식, 이쪽 영역은 뭐가 차 있어요? 지식이 없고 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누림과 체험만 있다고요. 그걸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는 왠지 체험, 아 내가 여행 갔다 왔는데 아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 맛있고 배를 타고 가는데 야, 풍경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유식해 보여요. 야, 거기에 마카로니의 역사를 보니까 마카로니가 야, 그 까르보나에 고기가 이렇게 썰어져서 나오는데 거기에 올리브 기름이 살짝 묻혀서 나오는데 그 그림 수가 0.2g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더 전문가스럽고. 그리고 배를 타는데 곤돌라를 타고 가네. 이 운하는 왜 만들어지지? 이쪽에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신도시 그때 신흥 그 부르주아지들이 아니 신흥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자본이 많았던 게 아니라고 이제 막 사업 시작해가지고 뭔가 집을 짓고 사업장 확장을 해야 되는데 창고도 짓고 해야 되는데 여기 로마 땅이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베네치아라는 이 물에 땅도 없는 도시에 말뚝 박아서 세운 도시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너무 멋있었어. 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를 하겠어?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그렇죠?
이쪽 영역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쪽 영역이. 내가 이제까지 시온이한테 얘기할 때 이쪽 영역 얘기로 얘기를 하니까 나를 되게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쪽 영역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유식해 보이지?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진짜 많이 이쪽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유식한 거야.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유식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유식함이 하등에 쓸모가 없어. 하등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누리고 살면 돼. 누리고 살면 된다니까. 체험하고 누리고. 근데 이쪽 영역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뭔가 자꾸 포장지를 씌워야 돼. 이렇게 이쪽에 옷을 입고 왔는데도 이 신옷을, 이쪽 영역을 신옷을 입고 이렇게 건너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쪽에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배조각을 자꾸 여기다 붙여. 그럴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 이거 다 벗고 가잖아, 예수가. 싹 다, 속옷같이 싹이 다 벗고 가버리잖아. 그쵸? 말다 벗기고 가는 거야.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이쪽 영역 사람들은 지들이 믿고 있는 선에서 선을 가득 낸다고 그러지만 결국에 뭐가 나와요? 그거 악이야. 너무 쉽지? 내가 너에게 이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아. 이쪽이 심판받지 이쪽은 심판 안 받아요. 여기 심판받는다니까? 반드시 심판받아. 근데 심판의 결과는 다 똑같아. 바깥 어두운, 바깥에 딱 나갔더니 어두워.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가라. 끝짝. 거기서 끝. 돌이킬 수가 없어. 나사로 대 부자의 대화를 보면 못 건너와. 보긴 봐. 이땐 다 깨달아. 이 어두운 데서 보니까 이 밝고 환한 곳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나도 물 한 방울만 찍어서 건네주셔서 뭐야 못 가 못 가. 안 가. 그럼 나로 건너가게 해줘. 못 건너와. 여기 구렁이 있어서. 확실하죠? 안 된다니까. 자, 본래 보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여기 자기 지식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지식으로 정죄함을 받으라. 말이 지식이잖아요. 야, 네가 했던 말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너가 챙긴 지식으로 너 정죄함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챙기면 많이 챙길수록 어떻게 돼요? 정죄가 엄청 세게 들어와. 야, 이제 점점 고민스러워지죠. 우리 대형상의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건너오는데. 안타까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어떤 표적을 원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은 이런 표적을 원해. 아, 이쪽에는 이쪽 영역이 없다니까 이런 체험, 이런 표적을 안, 못 보여주니까 무슨 표적을 행위의 표적으로 보여줘. 아니 우리 어린 시절 이렇게 다 했잖아. 근데 지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으니까 도로 찾아왔잖아. 그치요? 근데 이런 걸 표적으로, 이런 걸 표적으로 보여줘요. 이런 걸. 이거는 지금 세상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광주 TCS 학교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숙사의 또 다른 방.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기도문이에요. 몸을 앞뒤로 흔드는데 머리가 닿을 정도로 밀착해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의 목에는 마스크가 걸려있지만 제대로 쓴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걸 이런 걸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 어떤 표적을 구해요? 이런 열심히 있는 표적. 어디 이것뿐이야? 교회 나와서 막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 막 표적. 선교하는 표적, 전도하는 표적. 아 있잖아요. 십일조하는 표적. 아니 우리. 헌금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월세를 못 냈어요. 1월 달에. 지금 제가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지금 메꿔놨어요.
우리 교회는 좀 표적 좀 보여주지. 이쪽 영역에 아직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 이쪽 영역이 완전히 넘어오면은 내게 아버지 거고 아버지께 내 거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내걸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넘어온 거야. 아니 그럼 여기 논리하고 똑같은데요? 예, 여기 많이 써먹어요. 이쪽 논리를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많이 헷갈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로 그 표적을 보여줘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만 여기에 있던 순지식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그러죠. 이들 중에 예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순지식을 제일 잘 가르쳤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 서기관, 사내들이 공회,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고 한 분밖에 없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성령. 성령께서 오셔. 성령은 어디에 계셔요? 아니, 신구약 성경이 능히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 마음 안에 계셔. 우리 마음이 곧 선생님이야. 성령이 계시는 마음. 지식으로 가득 찬 마음은 아니에요. 선생 아니에요. 지도자 아니에요. 자, 섬김의 방향.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이거 수수께끼 냈더니 뭐 아주 가관이야, 가관. 어이구, 뭐 지식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녀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자,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섬길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었다가 돌맞은. 예, 2번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1번으로 건너오셨죠? 세상의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어? 어떻게 좀 많이 비슷해, 말이 좀 되는 것 같죠? 자녀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부모가 있죠. 그 좀 이상한 부모잖아. 내가 우리 딸이 나한테 영광 돌린다고 나 기쁘지 않아. 잘 살면 기뻐. 부모나 자녀 관이 다 삐뚤어져 있어, 지금. 잘 사는 게 나는 제일 기쁘다고, 제일 행복하다고. 내 딸이 불행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잘 사는 게 행복하다고. 나는 그게 좋아. 아버지, 나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아버지, 나 판사 됐어요. 아버지, 빌딩 샀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려요. 한 개도 안 기쁘다니까. 아니, 조금 좋기는 하겠지만 한 개도 안 기뻐. 나는 얘가 정말, 아빠 나 정말 행복해. 어, 어쩌면 이렇게 남친이 이렇게 행복, 나를 너무 행복해. 결혼 너무 행복해. 애를 낳는데 이건 너무 행복해. 매 순간 행복할 때 나는 행복해. 난 좋아. 근데 얘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 됐다가 무슨 검사 됐다가 뭐 했다가 그런 게 내 행복이 아니라고. 그런 게 내 영광이 아니라고. 그치요? 가치관이 이상해 지금 목사들도. 자,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섬기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확실히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거야. 맞죠? 그러면 순지식이 뭐를 해야 돼? 여기서 순지식. 하나님, 여기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뭐를 섬겨야 돼? 이렇게 섬겨줘야 되죠. 섬겨요? 두드러 패요. 두드러 패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지. 확실히 잘못됐지. 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니, 종교뿐만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 잘못된 이 선악지식으로 세팅된 세상에서 나와야 돼.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랴. 여기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로 가요? 순지식으로 가죠. 이거는 순지식으로 가는 순간 심판이 어떻게 와요? 더 세게 온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빨리 낮아져야 돼.
쉽게 이해가 되죠? 이런 있고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어. 천국 문을 넘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천국 문을 이렇게 싹 열어줘야 되는데, 이 문을 닫아버리고 지들이 닫고 어떻게 돼? 여기 밖에 천국, 없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리로 가라고 해. 근데 여기 밖에는 전부 뭐예요? 어둠이라니까? 어둠이야, 어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해가 되죠? 더 했으면 좋은데 진짜 1시간 반 넘었어요. 마치고 다음에 할게요. 예, 저도 진짜 아픈데 뭔 기운이 나서 이렇게 하는지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악 지식의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생각, 믿음, 이것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건너가서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선악 지식에서 시작했던 그 태초애가 이제는 아버지가 본래 창조하셨던 그 세계로 건너감으로 태초애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